안녕하세요. TV스타 UK입니다. 오늘 또 지금 저녁이 됐는데 6시 14분이에요. 네. 지금 해가 이제 좀 질라고 하네요. 집에 있으니까 날이 더워갖고. 강화. 진짜 한국 와서 강화 한 번도 안 가고 오늘은 드랙스타 타고 나왔어요. 어제는 밤에 플로라 타고 나왔는데 오늘 드랙스타 타고 나왔습니다. 내일 모레면 TNT 베넬리 TNT 125가 도착하네요. ND 필터를 하나 사야 되나? 근데 액션캠에 ND 필터 꽂기가 좀 그런데. 네. 그래도 아까 낮에 잠깐 소나기 왔다고 되게 시원해졌네. 드랙스타도 이제 3,400km 탔어요. 해가 지면 좀 시원해질 것 같긴 한데. 날씨가 좀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귀엽죠? 레고. 제가 좋아하는 덴마크의 비약이란 친구, 내 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레고가. 덴마크 거. 아까 비약하고 계속 채팅했는데, 젬마랑 지금 플로라 수입하는 것 때문에 물어볼 게 많이 있다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이제 젬마랑 거기는 큰 바이크를 별로 안 타요. 다 자전거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바이크에 대한 수요만 집중한다고 하더라고요. 화이팅! 비아! 지금 코로나가 제일 유행이라고 해갖고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몇 방을 맞았는데, 지금. 네. 지금 또 맞아야 되는 건가? 자, 여기가 초지대교인가? 그러네. 여기 초지대교입니다. 야, 만조네요. 아유, 만조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김포고 다리 넘어가면 인천인가 봐. 야, 멋있다. 조지대교. 너무 멋있어요. 경치가 뭐 우리나라도 엄청 좋습니다. 네. 바다에 햇빛이 쫙 비춰 멋있네. 지금 시간이 6시 반인데도 해가 안 졌어요. 탁 트인 도로를 달리니 좋네. 좋아요. 아주 좋네. 마속 가지 않고 그냥 샤방샤방 가니까 좋네요. 엄청 시원해요, 지금. 다리를 조금 벌리고 타면 다리가 엄청 시원해요. 방어도 왔다가 이제 복귀하나 보네, 사람들.
강화도만 하도 이렇게 경치가 좋아요. 잘 한번 선셋을 보겠는데? 아닌가? 못 보나? 아, 선셋 걸렸어. 네. 야, 지금 선셋. 야, 제대로 왔어요, 오늘. 해수욕장에서 선셋 볼수 있겠네. 아, 사람도 엄청 많네.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애들 해수욕하고 왔나 보네. 아, 여기가 야영장이 돈 내고 하는 거구나? 몰랐네. 야, 지금 선셋 걸려갖고, 네. 아까 그 사람이네? 네. 동막해수욕장. 사람 엄청 많네. 휴가철이라서 그런가? 놀러들 많이 왔네요. 할리 데이비슨 로굴도 오고. 이 동막해수욕장에 사람 많네. 여기다가 잠깐 세워야겠네. 사진 한장 찍어야 될것 같아요. 해가 졌어요. 저기 노을 지는 거 보이세요? 사람이 많네, 해수욕장에. 바닷가 한번 이렇게 또 보죠. 근데 여긴 약간 뻘 같은 느낌이네. 여기는 말도 안 나오네. 북한과 인접 지역이래요. 그렇지, 강화도니까. 저는 또 사진을 찍었으니까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집에 갔는데 30분, 40분이나 걸려? 해가 졌어, 이제. 깜깜해질 거야. 여기 사람 튀어나오는 거 조심해야겠네, 여기. 뭐 반바리가 뭐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셀카 한번 찍으러 오는 거지. 동막해수욕장에 사람들이 휴가철이라서 많이 나와 있네. 인사했어요, 아까 그 BMW. 여기가 좀 복잡하구나. 해수욕장이라서 동막이라고 돼 있구나. 여기서 버스킹도 하는데 저녁인데도 차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네.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도 동막해수욕장에 한번 오세요. 여기 막 옥수수도 팔고 군고구마도 파는데. 저는 뭐 김포 시민이니까 여기가 가까워요. 언제든지 와볼 수 있습니다. 아, 방어도 시원하네. 엄청 시원하네. 엄청 시원해요.
코노바리. 아, 여기 좋다. 코너 타기 좋네요, 여기. 깨끗하고 많이 오시네요. 바이크 타는 건 다 패밀리야. 아, 달려야 시원해. 안 그러면 더워요. 아, 저 전망대가 회전이 되네. 회전 전망대네. 신기하구만, 신기해. 구름이 너무 예뻐요. 어우. 룸밀라도 안 보고 막 들어오네. 오늘 여기 수국이 엄청 피었는데 예쁜 아직 다 피질 않았네. 수국이 하얗게 피나? 아니면 파란색인가? 하여튼 수국이 피면 가을인 거 아니에요? 강화도는 이렇게 수국이 있네. 수국은 제주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올해는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네. 아, 플로라 갖고 한번 가야 되나? 아우, 근데 완도가 너무 멀어요. 플로라 타고 가기엔 너무 멀어. 제주도 가는 건 좋아. 또 올 때가 올 때가 문제. 아, 올 때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지대교 넘어갑니다. 조지대교 넘어가요. 안녕히 가십시오, 인천광역시. 올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김포시였는데. 아우, 노을 그냥 끝내주네. 멋있어요. 선셋이 이쁜 오늘 저녁이네요. 어, 갈매기까지. 자, 이제 저는 집에 다 와갑니다. 아직 5.2km 남았긴 하지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스타 UK였습니다.